Okay, Clicky. Let's go to Japan. I mean, go back to Japan. You know what I mean. That's for true. Hello, Hinsa. 지금 숙소 왔다가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That's for true.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Yeah. 일본의 거리가 참 아름답네요. That's for true. 저희는 이번에는 도쿄 사이타마에 왔는데 사이타마. 일단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일본에 되게 오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 생각에 아주 기쁩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지민 씨!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고기를 먹을 거예요. 고기. 자, 안녕. 실물과 같이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클라시 막내 김선유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막내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2008년 3월 20일에 낳아주셨어요. 제가 막내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해줘요. 제가 막내하겠습니다. 네, 해줘요. Alright. 나한테 반말 쓰지 마. 여기 지금 일본의 감성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 약간 컨셉이요. 일본의 유학은 한국인 컨셉으로 입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보여줘. 이미. 근데 귀여. Yep, that's true.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지금은 드림 콘서트 리허설 전날 힘내려고 고기 먹으러 왔고요. 오늘 고기 많이 먹고 핑 들고 요. 저는 맛있게 먹고 파이팅해서 내일 리허설 아침 예정이에요. 잘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클라스니까. 우와! 파이팅! 파이팅!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젠 배터리가 10% 이하라서 그래서 맛있게 먹고 숙소 갔을 거예요.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질. 사실 제가 브이로그로 플리키한테 제 나이트 루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세수만 먼저 해봤습니다. 제가 스펀지가 엄청 심했는데 지금 속당김이 막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한 날 닦아주면 너무 좋다. 약간 좀 닦아주고 이걸 쓰고 저는 피부가 PPL 아닙니다.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 본가에 휴가 받아서 내려갔다 왔는데 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챙겨와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뭐가 좋냐 물었더니 여기 제품이 진짜 좋다더라고요. 사봤는데 그때 이후로 이 팩밖에 안 써요. 씻고 내일은 리허설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글키! 오늘도 잘 자고 우리 내일 리허설도 파이팅 해봅시다. 야, my baby. 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입니다. 여기는 바로 드림 콘서트 일본 리허설 현장입니다. 네, always dancing. Aju's always dancing. 살짝 언뜻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답니다. 디테일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리허설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질러서 무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화이팅!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네가 이래 나갔어. 강아진 저거든요. 아니 햄스터라고 했어. 햄스터가 머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조그만데. Yes, it's fine. 함타로 style. Yeah, I got you. 곰돌인 것 같은데. 선유는 곰돌인가 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선유는 뭐다? 곰돌이다. 항공샷. Always gotta give the baby a hard time. Why?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우셨죠? 클라 씨가 되고. Since 2008. 클리키의 사랑을 받은 후부터. 싶네요. 저 이동해볼게요. 안녕. 이따 봐요. 저 일본 거리를 걷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그 소원을 이루는. 굉장히 청순 girl이시네요. 오늘 저 약간 청량한. 아, 미쳤어요. 저 보고 오늘 채원이가 뭐라고 했냐. 내가 야 나 어때 옷? 이랬거든요. 한국에서 옷 골라달라고. 근데 채원이가 마린 룩을 사랑하는 소녀 같아. 지금 드림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날씨 진짜 좋아요. 오늘의 밥 메뉴는 라멘. 저도 일본 와서 라멘을 처음 먹어보는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식적인 일본 라멘 진짜 처음이어서 설레는데 맛있게 먹고 이따 라멘 다시 먹으면 다시 시키겠습니다. 저도 밥 먹고 맛있겠다. 뭐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만화책도 엄청 많아요. 라면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덮밥? 진짜 맛있겠어요. 네, 라면이 나왔습니다. 네, 라면 드실 수 있으니까. 아리가또 고마워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비주얼 팀, 비주얼 스쿼드. 이게 뭐죠? 이거는 초콜릿이에요. 초코 베이비? 원래 이따만한 초콜릿인데 여기 엄청 크다라는 느낌 파는 거예요. 소은이 얼굴만 한데요? 그쵸, 제 얼굴보다 커요. 좀 해보시면 돼요? 핑크킨. 헐, 재밌긴 바로코. 하겠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거. 그래, 사줄게. 대박! 예! 나이스! 이거 사자.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옆, 이거? 네가 방금, 오케이. She went no buy this for me, Umi. That's a baby. 이거 밥 먹고 나와서 이거 샀다요? 부담이죠? 지하철 타고 신주쿠역 가려고 합니다. 일본 지하철은 또 처음 타봐서 어떨지도 궁금한데 기대가 되는군요. 저희는 지금 카페에서 나와서 신주쿠를 돌아다니면서 옷도 구경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돈키호테도 갔다 왔는데 저희는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시켜볼까요? 오, 시간 좀 시시 있어. 와우. So give me more, rock down. I really like, kill. 전 지금 저녁까지 다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내일이면 드디어 본 공연이잖아요. 사실 드림 콘서트 같이 큰 무대에 설 기회가 사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려 긴장되는데요. I am happy that my girl still be getting these opportunities. Thank God.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We get anything. 제 떨리는 마음을 알려드리러 왔고요. 그리고 팬분들 오랜만에 만나고 저 무대에 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시는 거니까 그게 또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일찍 씻고 그럼 전 자러 갈게요, 여러분. Get that beauty sleep on. 이거는 요즘 제가 쓴 향수인데 사실 이게 조이 선배님 향수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Cha-ching. 사실 조이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Damn, real quick.
Shout out to my other girl, baby.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짝 시트러스 하면서도 Shout out to my 96 liner idols out here, baby. We out here representing. What were you expecting?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왔습니다. 이번 일본 아주 재밌었고요. Goodbye, Japan. Sayonara. 자네. 빨리 다시 일본에 일본 클리키 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납시다. 안녕. 일본 안녕. 잘 있어라. 내가 다시 올게. A fruitful journey indeed. Well, I'm glad I got to see my girls today. So, Clickies. See you when I see you. Bye.